테슬라 인베스트데이 때 공개하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. 차세대 차량과 기가 배터리에 많은 디자인 변화가 있습니다. 특히 엔지니어링 제조 혁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붕 헤더가 없어졌습니다. 헤더를 없애고 위에 글라스 루프를 설치하여 조립성을 향상시켰습니다. 이건 원가 절감 및 여러 가지 조립성에 생산 원가를 50% 이상 절감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. 대단한 기술 혁신입니다. 지금 미국에서 은행이 파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크레딧 스위스에 UBS가 20억 달러 이상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. 원래 크레딧 스위스의 시가총액은 70억 달러의 규모의 회사입니다. 엄청나게 저가로 매도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은행 또 다른 회사가 파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로 유동성 자산을 투입할 생각이라고 합니다. 요즘에 보면 리먼 사태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투자에 유념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.